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경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정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작 역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베델 성읍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치 나합의 도움을 받아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요셉 가문 역시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 베델을 쉽게 점령합니다. 그러나 나합은 스스로 믿음에 반응을 하여 나왔지만 이 무명의 한 사람은 요셉 가문이 먼저 언약을 맺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성읍에 한 사람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가문이 이처럼 무명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유심히 주목하면 그렇게 목숨을 건 이 사람의 가문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누스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누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거역하다, 빗나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문화의 세속 도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베델 근처에 누스를 세워졌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시작은 이와 같이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셉 가문처럼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을 통해 찾아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결정이 눈에 보이기 좋아 보여도 선명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베델을 누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성도를 강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27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다섯 도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노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이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고 지금처럼 더 강력하면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33절에 등장하는 납달리 지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과 병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보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당과 아얄롯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들은 단 자손을 쫓아낸 후에 아예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중에 가난 지경이 넘어온 상태지만 그 중에 아모리 사람들은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예 몰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만의 영역이 생겨버렸습니다. 3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 비탈을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죄악이 우리 삶의 교모의 침투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건민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과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의 도전 앞에 결단하십시오.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말씀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작은 실수의 자리가 또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명하신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